네. 2021 실업대회 여자단체 시군 결승 파주시청, 안산시청 경기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맡은 서영입니다. 네, 김주성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단체전 결승이 진행을 하고요. 네. 단체전 오더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번 파주시청 김예담, 2번 이유진, 3번 복식 이유진 김예담, 4번 정다나, 5번 신민주. 자, 안산시청 오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황진아, 2번 박세리, 3번 복식 황진아 박세리, 4번 유소라, 5번 이영은. 이렇게 오다가 나와 있고요. 일단 뭐 단체전의 경우 1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오전 3선승제. 네. 네. 새 게임을 먼저 따내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경기입니다. 자, 1번 단식은 파주시청의 김예담 선수와 안산시청의 황진아 선수가 이제 경기를 진행할 건데, 네, 두 선수 모두 양핸드 올라운드 선수고요. 네. 지금 뭐 보시는 동호인분들도 가장 많은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보고 배우시는 점들도 아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골체육분들은 이 여자 탁구 네네. 요두 선수의 플레이를 좀잘 보시면서 한번 잘 배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네, 저희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다시피 여기 강원도 인제에서 네. 선수들 경기를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도 해설을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게임 진행. 황진아 선수 서브부터 진행합니다. 역시 빨라요. 네, 황진아 선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죠. 왜 갑자기 저한테 네. 어려운. 잘 네. 아시잖아요. 네, 황진아 선수 지금 뭐 네. 나이는 여자 선수 에 비해 있는 편이긴 하죠. 네. 그렇지만 그만큼 실업 연차가 많은 선수고요. 네. 한때 국가대표 선수 경력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김예담 선수에 대해서는 김예담 선수는 정말 이렇게 보시다시피 귀엽고 아주 네. 지금 뭐 파주시청에서 네.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선수고요. 아, 네. 네, 단양군청에 있다가 파주시청으로 옮겨간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게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연결도 많이 될것 같고 네.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브를 넣을 때 네. 의식을 해서 왼손을 좀 약간 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네네. 이게 서비스 넣을 때 이제 왼손 때문에 볼트 먹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네, 이 네. 서브 폴트 이 기준을 요즘 들어 더 엄격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 그 동호인분들이 아직 그잘못 따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선수들 경기를 보면서 정확한 서브, 바른 서브를 넣고 탁구를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진아 선수는 미래에셋 대우 소속이었고요. 지금은 안산시청으로 이적을 해서 시합을 뛰고 있습니다. 빠르게 논리가 되고 좋아요. 제가 이제 황진아 선수 경기를 좀한 번씩 봤는데, 네. 파이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 지금도 포인트를 따고 파이팅을 힘차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양팀 에이스이기 때문에 네네. 이 1번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렇죠. 단신은 중요하죠. 리스크 좋았습니다. 아까 그전 남자 결승 경기에서도 저희가 네. 치키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치키타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독약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대를 봐가며 그 네. 다음에 내가 좋은 공을 잘 골라서 치키타를 해야 되지만 어설프게 치키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커트로 찍어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보면서 리시브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황진아 선수하고 김예담 선수 같은 경우는 치키타를 구사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백서브 짧게. 이 백서브가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게 좀 받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여자 선수들이 백서브를 넣는 이유가 네. 다음 3구를 좀 빠르게 편하게 잘 잡기 위해 저렇게 빠른 박자로 걸기 위해서 백서브를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가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도 3구 공격을 부담스럽기 때문에 리시브가 네. 어설프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그래서 백서브를 네. 좀 많이 넣는 걸로 네. 그렇군요. 자, 입니다. 서비스 걸었고요. 좋았죠? 반격. 나이스 플레이. 네, 공격을 좀 빠르게 잘 들어갔는데 네네. 중간에 머뭇머뭇 네, 이런 네. 거를 네. 더 마무리를 잘했으면은 아쉬운 포인트네요, 왕재현 선수. 네. 그래도 3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브 길게 넣죠? 좋아요. 길게 아주 잘 넣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빠르게 가더라도 네. 커트성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을 끝까지 보고 잘 리시브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빠르면 보통 이제 커트성이 없다고들 대부분 생각하는데 네네. 네, 홍진아 선수 백서브를 넣는데 다음 3구 공격을 잡는 것까지 잘 봐주세요. 좋은데 이 박자가 빠르게 거는 건 좋은데 조금 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루프 드라이브 걸었는데. 네. 근데 그게 김예단 선수가 네. 치라고 아예 쭉 줘버렸기 때문에 황진아 선수가 이렇게 들려서 그걸 네. 노리고 김예담 선수가 네. 빠른 푸시로 성공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 또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탑스핀으로 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배워가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운의 네트. 네. 네, 다음 선수가 네트로 점수를 따면서 7대 7. 네, 동점. 네. 확실히 1번 매치가 박빙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스코어가 말을 해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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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 네,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행운의 네트가 나왔나요? 김예단 선수가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그러니까요. 좀 네네.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네네. 네. 자, 훅서브. 서브 보내줬죠. 또 네트가 나왔습니다. 서브가 드라이브. 네, 제가 빠르게 반격을 노렸는데 네. 황진아 선수가. 네, 조금 좀 서두르지 않았나 마무리가.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김예단 선수가 운이 좋네요. 네. 네. 네트가 지금 연속 3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9대7의 황진아 서비스. 백서브. 3개 넣습니다. 좋아요. 네, 이거 완전히 네. 계산해서 한 서브부터 네. 계획된 작전이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네. 네. 저렇게 작전을 정리하고 서브를 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서브를 넣고 공격을 할까요? 자, 아쉽죠. 지금은 네. 황지자 선수가 3구 공격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코스도 좋았는데 네. 좀 너무 약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네, 조금 더 자신 있게 했으면 득점에 연결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그냥 변화 없이 네. 너무 가볍게 연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조금 더 과감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이번 매치 포인트 김예단 선수가 먼저 매치 포인트에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드라이브. 좋습니다. 네트볼 처리를 네. 아주 정확하게 다시 보시면 네. 정확하게 몸이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은 파주시청의 김예단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네.
근데 이 경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과감할 때는 좀 네. 과감한 플레이가 좀 나와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안전하게만 플레이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안전한 플레이도 좋지만 네. 이 게임의 승부를 가르는 이 네. 요인은 좀 누가 좀 더 과감하냐. 그렇죠. 그게 나중에 끝에 가서는 네.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과감하게 해야 나중에 중요한 스코어가 됐을 때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약간 그냥 불안한 상태로 경기가 진행이 되면 끝에 가도 네, 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또 댓글도 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해주고 있는데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중계를 본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맞죠? 이렇게 네. 저희가 직관을 하러 못 오는 상황인데 네. 정말 훌륭한 중계 시스템 속에서 네. 많은 동호인분들이 이렇게 탁구를 시청해주고 또 선수들한테도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저희 네. 해설하는 저희도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저희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다는 게 되게 감사합니다. 지금. 네. 네, 두 번째 게임 김내담 선수의 서브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계속 치키타는 없습니다. 네. 지금 여자 선수들도 근데 치키타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게 갈리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황진아 선수 와 나이스 플레이. 오, 이거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스가 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네. 엄청 빠른 박자로 스트레이트 드라이브. 좋아요. 아. 저는 저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기나 선수 저렇게 과감하게 해줄 네. 필요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안전한 플레이를 하더라도 네네. 상대가 부담스러운데 계속 안전한 플레이를 유지하고 있으면 네. 상대가 무서울 게 없기 때문에 미지부터 편하게 주게 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해야 우리가 커트를 했을 때 좀 범실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도 짧게 놓고 짧게 놓고 드라이브 카운트 드라이브 네, 받았습니다. 백핸드 아, 이거 김예나 선수 잘 받았어요. 네, 잘 받았는데 너무 높았어요. 네, 빨리 움직여서 활을 썼어야 돼요. 아마 황진 선수는 잘 걸었다고 생각해서 준비가 조금 안 됐어요. 네, 준비가 조금 늦었을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황진 선수 같은 경우는 포핸드로 리시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맞아요. 네. 주로 예전 페놀도 선수들이 네, 많이 맞습니다, 하던 리시브를 맞습니다. 황진아 선수가 쉐이크핸드 선수에도 불구하고 네. 리시브를 너무 짧게 눌러겠네요. 그 김준상 선수는 네. 페놀더잖아요. 네네. 포핸드로 이런 리시브를 많이 하잖아요. 네. 포핸드 리시브를 저렇게 많이 하는 거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상대방을 좀 많이 속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좀 많이 속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재 잡기에 굉장히 유용하죠. 아 다음 볼을 위한 그렇죠, 그렇죠. 그 리시브가 네. 지금 이제 서브를 우리 선수들이나 동호인분들도 짧게 놓고 투바운드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제 공격을 하려고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게 생각처럼 짧게 투바운드로 가는 경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거의 좀 이렇게 흘러나오는 공들도 좀 많은데 그런 거 이제 선제 잡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맞지. 네. 네, 좋아요. 아까 그 황진아 선수가 했던 것처럼 아까 2구 공격 바로 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옵니다. 포핸드 리시브를 하게 되면. 네. 주로 이제 황진아 선수는 백서브를 좀 많이 놓고 플레이를 좀 하고 있네요. 네. 미드로 짧은. 아, 치키타 한번 해봤는데. 네. 좀 약했습니다. 네, 좀 확신을 가지고 했었어야 네. 되는데 김예단 네. 선수 조금 망설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 있게 들어와서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자신 있게 네. 확신 가지고 해야죠. 네, 네. 5대 3으로 황진아 선수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김예단 선수 서비스. 좋습니다. 드라이브. 좋아요.
이번에는 서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가 핫종 리들, 핫종 리들로 잘 놓고. 네, 서브가 좋았기 때문에 상무를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이라고 해서 뭐 핫백 드라이브가 약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네요. 네, 요즘은 지금도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체격들이 다 좋아요. 키도 크고. 네. 여기서 서유정 씨가 제일 작나요, 그러면?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놓고 봤죠. 한 명 더 있습니다. 아, 한 명 더 있나요? 네, 서효 뭐 선수라고 또 네,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저랑 키가 똑같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서브. 코스 좋았습니다. 이런 포인트 너무 아까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백 드라이브를 스트레이트를 거는 거는 네. 좋은 시도였으나 네. 김예단 선수가 지금 받았을 때 네. 약간 무너지면서 커트성으로 받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처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황진아 선수가. 맞습니다. 자, 다시 백서브 시작해놓고요. 좋았어요. 네, 회전 백서브를 넣는데 약간 횡회전 서브를 백서브를 넣었는데 지금 제가 좋았다고 말씀드린 게 화 쪽이 아니라 화 미들. 네. 네. 김예단 선수가 화로 가려고 했는데 약간 몸쪽으로 주면서 이 변화를 캐치하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코스 그 미세한 코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브는.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자세와 네. 네, 정확한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넣습니다. 이집을 좋아하는데. 네, 이집을 이집을. 그러니까 저런 장면입니다. 포핸드로 이집으로 할 때는 저런 이제 상대가 서브를 넣었을 때 바로 선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네. 네. 김예단 선수가 너무 디펜스를 잘했죠. 서브. 자, 서브도 잘 좋았어요. 이번에는 잘 저도 못 봤어요, 여기서. 네, 지금. 저도 지금 약간 헷갈렸는데 네, 커튼지 회전지. 네, 저도. 저런 거 사고 싶어요, 저는. 얼마 하면 돼? 오빠한테 말고요. 사준다고. 아, 밀렸고요. 리시브 이후에 맥 탑스핀 처리가 조금 아쉽죠, 김예단 선수. 그만큼 또 황진아 선수가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황진아 선수의 백서브 코스, 그 다음 상구 코스 공략을 잘 보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미들 넣었죠. 황진아는 리시브를 포핸드 쪽으로, 포핸드 사이드 쪽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황진아 선수 플레이 자체가 화미들, 화미들로 짧게 놓고 네. 그 다음에 상대가 건드렸을 때 화백 전환 네, 가운데에서 네, 화백 전환으로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김예담 선수가 그걸 알았는지 네. 조금 더 깊게 맞아요. 네, 코스로 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서브 저런 실수는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백 드라이브를 네. 지금 시도를 했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었어요. 네. 조금 더 임팩트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진아 선수 양핸드 플레이가 전혀 네. 밀리지 않는데 좀 더 자신 있게 더도 될 것 같는데 와 김예단 선수 저 훅스 정말 좋습니다. 네, 갑자기 네. 포핸드 쪽으로 길게 쉽지 않은 서브인데 중요한 스코어에서 그렇죠. 네, 이거는 김예단 선수의 좀 과감한 네, 선택이 서브, 좋았습니다. 네, 서브 공격인 것 같습니다. 네, 8. 이게 현재 걸고 슈트. 아, 엣지. 해운의 엣지. 네, 엣지가 나왔습니다. 네. 파주시청 선수단을 응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파주시청 화이팅. 파주시청 화이팅. 네. 자, 10대 9. 어떤 서브를 놓고 10대 10을 만들 것인가. 떴습니다. 그렇죠. 황진아 선수 과감하게 아주 잘했어요. 서브가 좋았고요. 네. 네. 김예단 선수 리시브가 살짝 아쉬웠죠. 네, 살짝 떴어요. 네.
자, 듀스고요. 듀스에서는 네. 진짜 작전 싸움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심리. 네, 심리전과 작전 싸움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서브를 넣고요. 아! 지금 황진 선수가 리시브를 한 박자 좀 빠른 박자로 네. 스트레이트로 좀 살짝 네. 치키타도 아닌 것이 쇼트도 아닌 것이 약간 탑스핀 네. 빠른 네네. 탑스핀 네네 네. 네 좋았습니다 리시브 네. 지금 박자가 찌르는 네. 박자가 너무 빨랐기 리시브. 때문에 김예현 선수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승부를 지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미들로 놓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 길게 길게 놓습니다. 와! 나이스! 박자 타! 오! 나이스 플레이! 작전의 성공! 네, 작전의 성공입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그 서브를 백으로 길게 넣고 이것도 미리 네. 서브를 넣기 전부터 벌써 생각을 해낸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 맞아요. 싶어요. 네, 지금 두 번째 게임은 황진아 선수가 가져가면서 네. 1대1이 됐습니다. 네. 지금 또 댓글에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해설 얘기를 많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지금 황진아 선수의 우측 공격 점유율이 훨씬 많네요. 네, 포핸드 쪽으로. 네, 그 돌아서서 네. 스트레이트로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서브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앙, 네. 네, 중앙 쪽으로 54%. 54%면은 거의 네. 뭐 네. 많은 네.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득점도 이제 포인트 쪽에서 이제 득점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백 쪽으로 같이 싸워도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또 파주시청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안산시청 응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파주시청 같은 경우는 이제 창단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또 안산시청 같은 경우는 명문이죠. 네, 거의 맞아요. 한 30년 가까이 된 팀이기 때문에 정말요? 네. 저희 와이프가 또 안산시청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년과 30년 와 정말 네네. 약간 갓김치랑 묵은지네요. 그렇죠. 아우 표현. 네, 좋았죠 김치 표현. 표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지금 너무 첫 게임부터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네. 한 세트씩 지금 가져가고요. 파주시청 팀은 신생 팀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네. 시합을 치르는 팀인데 결승까지 네. 올라와서 아주 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아, 또 미들 쪽으로 짧게 놓고 선제 공격 걸고 드라이브 나이스 지금은 네, 선제를 잘 잡고요 볼이 좀 짧았는데 네. 잘 중심 이동하면서 앞으로 전진 드라이브를 잘 걸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황진아 선수가 따고 갑니다. 네. 다시 또 미들 다시 살펴보죠. 드라이브. 좋아요. 자신감이 조금 붙은 네,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잘 걸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너 걸어 하고 거는 거 내가 반격할게. 약간 그런 느낌의 반격 카운트 드라이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브 미스 선수들도 이렇게 서브 미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서브를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브 미스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드라이브. 좋아요. 빠른 탑스핀. 네. 위에서 이 빠른 탑스핀이 스트레이트로 꽂히면은 네. 사실 잘 들어가면 사실 손도 못 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지금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김예전 선수. 네. 근데 이게 스트레이트로 백 드라이브 거는 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네. 나이스 패스입니다. 이번에는 코스 선택이. 네. 스트레이트. 네. 이게 스트레이트로 공격을 한다는 건 네.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고. 맞아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 네, 동호인 분들도 연습 많이 하셔서 스트레이트 공격하는 연습 많이 하면은 정말 네. 게임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 올리고 또 스트레이트죠. 오, 지금 허진 선수가 길을 읽었나요 이제? 네. 연속 두 번 스트레이트 공격이에요. 네, 그 점 포인트로. 네, 맞습니다. 아, 이 코스 전환 능력이 갑자기 불붙은 것처럼 네, 네. 이 벤치 작전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을 선수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네네. 이런 코스 전환 같은 거는 벤치 뒤에서 보는 벤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번 게임에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 거 보면은 작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황진 선수 같은 경우가 이번에도 리시브를 이제 포핸드 리시브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김연수가 화쪽으로 길게 넣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포핸드 리시브를 했을 때 좀 단점이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화로 길게 넣었을 때 좀 들린다는 거. 네. 근데 김연수 선수가 또 그거를 잘 백쿠시로 잘 처리를 했습니다. 아, 또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아! 이번에 받아냈네요. 김연아 선수도 잘 받아. 이제 네, 네. 두 번은 당했으니까 그렇지. 세 번은 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키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렇게 또 그렇죠. 지키면서 해야죠 또. 네. 세 번 당하면 안 되니까. 세이너 님이 코스 싸움이 치열하네요. 네. 이 코스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선수들은 다 코스 싸움이에요. 네. 맞습니다. 안산시청 우승 가자 나왔습니다. 우승 가자. 파주시청 화이팅.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미드. 나왔습니다. 지금 김예남 선수 백핸드 빠른 박자로 네. 날카롭게 한 탑스핀 저 백핸드가 네. 더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황진아 선수가 지금 계속 화로 많이 잡잖아요. 네네. 네, 지금 어디서 타임을 걸었죠? 지금 이제 황진아 선수. 네, 안산시청에서 황진아 선수가 지금 한 3점을 내리지 네. 뺏기면서 중간에 이제 타임을 좀 건 것 같습니다. 네, 잘 끊었죠. 네. 아, 지금 느린 화면이 나오는데 네. 서브를 네. 서브는 그렇게 막 어렵게 넣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황진아 네, 선수가 네, 간단하게 네. 넣고 빠른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네 네. 클릭 아 집중력이 자 지금 보시면은 거의 네트를 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낮게 보내려고 네 이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상대방한테 강한 공격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 최대한 낮고 빠르고 회전 많게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선수들이 리시브 미스를 했을 때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네. 때는 저 변화를 못 읽나 선수인데?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변화를 못 읽는 것보다 네. 더 어렵게 주려다 보니까 범실이 네. 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점도 또 알고 보면은 더 게임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5대4 황진아 선수 서브. 네,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들어온 황진아 선수인데 네. 또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서브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 똑같네요. 그냥 흐름 끄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김진아 선수가 리시브를 이제 어렵게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푹 찔러주고 네. 올라오면 플레이하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리시브를 했는데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은 게 황진아 선수가 3구에서 그렇게 강한 공격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안전하게 리시브로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김진아 선수 잘 버텼습니다 지금 김진아 선수 현재를 김예단 선수가 강하게 했는데 네. 그거를 황진아 선수가 맞받아서 예, 잘 공격을 했는데 그걸 또 잘 받아냈네요. 김예단 선수가 길게 지금은 황진아 선수가 기다렸는데 네 그쵸? 맞아요 기다렸어요. 이제 김예단 선수가 화쪽으로 길게 눌 거라는 게 좀 약간 예측이 됐었는데 네.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기다렸죠. 네, 너무 빨리 기다렸습니다. 네, 너무 빨리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도 이렇게 타이밍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생활체육분들도 잘 못 맞춘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네. 네,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네, 길게 넣었어요. 지금 5대1에서
5대 1에서 지금 8점으로. 네, 내리 7점을 내주고 네, 있습니다. 네. 이번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데. 네, 그래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안 끝났으니까. 네. 황진 선수 바짝 또 따라가야 됩니다. 네. 잘게 받고 드라이브. 좋아요. 파주시청 가자. 파주시청 화이팅. 네, 지금 현재까지는 파주시청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또 파주시청 김재단 선수가 더 잘하고 있는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두 선수 모두 응원 많이 해주세요. 미들 쪽에서 이제 업소를 넣는데 지금 작전은 미들에서 서브를 백쪽으로 길게 놓고 네. 올라오면 그걸 같이 맞받아 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플레이였는데 라켓에 맞지 않고 미스를 했네요. 자, 김예단 선수의 생애전 서브 네트 드라이브. 급했죠. 네, 지금 황진아 선수도 너무 아쉬워하는 지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네트 이후에 찬스가 네. 와서 네. 잘 성공시켰고 네, 김재 선수가 잘 받은 거에 대한 네. 그 준비가 안 돼서 급하게 공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준비 동작을 계속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라이브. 이게 다리가 살짝 김예란 선수가 살짝 안 나가기 줬는데 다리가 좀 더 들어가주면서 걸어야 되는데 자꾸 주저주저하면 다리가 안 들어가주면서 걸다 보니까 미스가 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황진 선수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길게 넣습니다. 좋아요. 근데 황진 선수 서브를 좀 길게 놓고 해도 플레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짧게 지금 짧게 넣었을 때 플레이 자체가 원하는 플레이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편하게 그냥 길게 주고 반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0대 8 김예람 선수 서브 길게 넣죠. 현재 탑스핀 드라이브. 아, 네. 타임 걸었습니다. 네. 탑스핀. 네. 포핸드 탑스핀. 네. 이 드라이브 선수가 네, 드라이브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차고 드라이브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그렇죠. 이거 저희가 고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저희 그렇죠. 몇십 년을 이렇게 그렇죠. 저희 고쳐야죠. 네. 잘해야죠. 네. 파이팅. 고치겠습니다. 네. 지금 김예단 선수가 네. 타임 요청을 했고 네. 타임에 이은 이제 매치 포인트를 먼저 앞서고 있으니까 이 네. 이번 포인트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서버는 김예단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거는 김예단 선수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제 어떤 작전이 나올지 네. 한번 지켜보면 좋을 어떤 작전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땐 네. 훅 서브는 안 넣을 것 같고요. 네. 횡, 그 포핸드 횡회전 서브를 짧게 넣고 네. 공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저는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핸드로 리시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김대현 선수가 이 타이밍에서 네. 포핸드 쪽으로 짧게 네. 서비스를 넣고 네. 플레이를 한다면 좀 네. 쉽게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되는데 김예단 선수 아까 플레이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오니까 좀 짧게 안 넣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라고 횡회전 백쪽 짧게나 가운데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볼게요. 네. 근데 막 훅서브 넣는 거 아니에요? 횡회전 넣을 것 같습니다. 제 측이 맞습니다. 김상학 감독님. 훅서브야! 틀렸어. 훅서브 포핸드 짧게인가요? 길게 넣고 가네요 그냥. 드라이브 맞들어와. 지금 제가 봤을 때 길게 네, 넣었다는 길게, 거는 사실 이 플레이로 네. 가면 전 불리하다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봐도 황진아 선수가 이런 플레이에서는 더 강하다고 보이는데 네.
김연아 선수가 이 그냥 롱플레이를 더 자신있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길게 넣었는데. 그렇죠. 아, 황진아 선수 끝까지.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네, 끝까지 잘 버텼습니다. 듀스 착용했고요. 아, 리시브 좋았어요. 리시브. 김연아 선수가 조금 살짝 커트를 주고 난 주저주저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날카롭게 한번 해봤어요. 네. 저런 그 강심장이 중요하죠. 근데 이 황진아 선수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오다란 걸. 네. 제가 근데도 지금 봐봐요. 자, 이제 뭐 할 건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작전. 네. 할 것 같아요. 짧게. 네트, 네, 네트입니다. 아, 네. 딱 왔는데. 제가 말했던 거. 지금 또 몰라요. 지금 작전 노출돼서 전 모르겠습니다. 화투 짧게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화투 짧게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 와, 이거는 이거는 찬스인데 왜죠? 네, 지금은 김예담 선수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볼이 왔는데 아 너무 급하게 들어갔나요? 전혀 예측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렇게 뜨게 올 줄 몰랐나. 아, 짧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짧은 볼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떠서 당황했나요? 네, 아, 아니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이제 해야죠. 네, 아, 아쉽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포인트죠. 아, 선수들 살짝 없어요. 아, 이거 선수들 급해요 지금. 네, 지금 너무 급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방금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아, 너무 급했습니다. 이 선수 뭐 넣어야 돼요? 길게는 안 돼요. 그렇죠? 짧게 넣어야 돼요. 길게는 안 됩니다. 길게는 그럼 포핸드 쪽으로 길게는 넣어야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어? 왜 지금은 김연아 선수 갑자기 그냥 섰어요? 아, 그러니까요. 서브 잘 넣고 저걸 네. 그냥 자신있게 과감하게 그냥 스윙 했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이 김연아 이게 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가. 근데 이 듀스에서 자꾸 그렇게 우왕좌왕 하면 안 되는데. 조금 한타임, 예, 한타임 좀 섰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아, 잘 들었고요. 클릭. 아, 좋아요. 지금 네트 맞고 나갔나요, 방금? 네. 아니요, 아니요. 정상적으로 클립을 좀 날카롭게 했습니다. 김예다 선수 하나 따야 돼요. 어떻게 보면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살짝 기대 없습니다. 드라이브. 아, 지금 김예담 선수가 너무 성급했어요. 지금 서브도 너무 밋밋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김예담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가 너무 아까운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예담 선수의 서브 이후에 찬스가 몇 번 왔었는데 아, 좀 준비 없이 준비를 안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네네네. 아, 그니까, 이 결과를 마무리 짓는 게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황진아 선수는 전에하고 동일하게 가운데를 좀 많이 공략을 좀 한 것처럼 나옵니다. 네. 네, 서브도 69%나 미들 쪽으로 좀 나왔고요. 득점은 이제 백 쪽에서 좀 득점이 좀 많이 나왔네요. 네. 선수가. 자, 지금 댓글로 또 갑자기 안산 시청 화이팅, 안산 화이팅, 파주시청 화이팅, 안산 화이팅, 안산 화이팅, 안산시청 화이팅, 안산 응원단이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주세호 선수도 있네요. 네, 저 뒤에 주세호 선수도 있네요. 자, 다시 네 번째 게임. 네. 김예다 선수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아, 잘게 놓고요. 드라이브. 아, 잘 봤습니다. 드라이브 네트 맞고. 아, 황진아 선수 자세가 끊기면 안 됩니다. 계속 준비하고 자세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제 선수들 두 선수 모두 조금 더 열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다가 네.
네트 맞고 저렇게 점수를 내줬을 때 그 기분이 네.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네,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멘탈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털어내야죠. 잠깐만 안 좋아요. 잠깐 안 좋으면 괜찮습니다. 네, 나이스 탑스핀 드라이브. 멋진 탑스핀 자세가 그렇죠. 전 그 맞드라이브 네, 맞드라이브라고 할게요. 네, 맞드라이브는 네. 저렇게 하체가 탄탄하게 받쳐져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팔로마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네, 어떻습니다. 백핸드 탑스핀. 이 황진선 선수가 백드라이브를 스트레이트로 잘 보내요. 네, 이게 턴스윙을 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스트레이트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탑스핀을 거는 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했고요.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백핸드 서브를 백쪽으로 네. 길게 넣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황진환 선수가 긴 서브로 저 득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코스 보는 사람들은 저 긴 서브 좋은데 긴 서브 자주 넣지 왜 안 넣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게 계속 나면 또 안 돼요. 네, 맞아요. 잘 적절한 타이밍에 언제 넣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하고 있는 겁니다. 황진환 선수. 지금은 김현 선수도 길게 한번 넣어봤는데 네. 예, 황진환 선수가 가볍게 백드라이브 좀 잘 걸었습니다. 김예단 선수 이렇게 플레이 이 스코어 유지하면 안 되고요.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스코어 벌어지면은 지금 첫 번째 단체전 경기 단식을 내줄 확률이 더 큽니다. 네.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네, 이번엔 서브 성공을 했네요. 지금은 지금 시군부 여자 단체 결승 옆에 많은 기업 선수들과 또 시군부 선수들도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중에 빨리 하나가 준비되어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관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진호 선수 한 점을 더 따내면서 5-2 세 점 차로 좀 벌려놨습니다. 나이스. 멋진 탑스핀. 네. 굉장히 어색하지만 자꾸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근데 그 황진호 선수 서브가 시종일관 똑같이 지금 계속 포핸드 미들 쪽으로 계속 짧게 플레이를 하네요. 근데 또 답답한 게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완전히 그거를 기다리고 치키타를 사실 김예단 선수가 치키타를 잘하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 서브는 사실 치키타 아니면은 대응하기가 조금 답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넣는 거겠죠, 황진환 선수가. 네. 지금 두 선수가 서브에 대한 그런 변화는 그게 막 이렇게 심하게 넣고 지금 플레이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가볍게 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플레이로 진행을 네.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두 선수 모두 파워 플레이라는 선수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컨트롤 위주의 선수들. 지금은 또 황진환 선수가 상대를 아주 잘 잡아냈죠. 네. 자, 지금 8-3으로 황진환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황진환 선수는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김예단 선수는 바짝 또 따라가야 됩니다. 와! 나이스. 카운트 탑스핀. 했는데 같이 또 카운터 네. 탑스핀을 하면서 네. 탑스핀으로 마무리. 네.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네.
자, 근데 3 황진환 선수가 좀 유리한 고지에 좀 서 있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김예단 선수는 그 전 경기 지수 상황이 조금 많이 아쉬운 그렇죠. 상황이 되죠. 많이 아쉽죠. 세 번째 게임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게임을 여긴 게 아이고. 아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춘계 회장기 시합 탁구대 시군부 여자 단체 결승 1번 단식은 안산시청의 황진아 선수의 승리로 가져갑니다. 네, 2번 단식 박세리 이유진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를 보고 있겠습니다.